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깻잎이나 그런 거보다? 얘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 이렇게 봐봐. 이 반죽할 때 칠 때 왔었으면. 예쁜 어묵 모양이 완성됩니다. 뭐야? 완성을 우리를 못되게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예전에 누구보다 했던 시절의 기억이 이제는 그의 자부심으로 남은 건데요. 있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손실하고 참고 하는 게 인내심이 생기고 직업정신이 좋고. 어묵 공정도 기계화되면서 수제어묵을 고수하는 가게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사람 손맛은 이길 수 없다며 37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3,000원짜리 몇 개 하고 나머지 수요일날 뭐 그냥? 빠지면 안 돼? 뭐하고 학교를 하시는 거야? 포장이에요? 만화에 한번 말씀해볼까? 이거 딱 그거 부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스박스가 그의 몸을 상답니다. 곱게 다져진 반죽을 들어올리면 커다란 영상 연구의 제품을 뜨네요. 영상 연구와 영상 모두 사이에 깔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만든 오후에 만든 맛이 지켜온 원칙이 있으니 맨손 작업입니다. 반죽의 크기와 모양도 각양각색. 기계로 쪼가는 어묵은 알 수 없는 수제 어묵만의 매력입니다. 길다란 어묵은 꽃형으로 왜 그런다는 게 뭔 일이에요? 동물 잡수라고 자꾸 하신다는 거. 음식을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먹고 나온 거니까 아니 아까랑 그래도 무슨 틀리죠? 아까는 이거